오늘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을 주제로 박광무 행정국장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행정국장 박광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법률상 의무화된 직후인 2012년부터 25억 원이라는 규모로 출발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을 위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2012년 조례제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3,428건의 제한사업 중 28%인 941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참여 수준과 권한을 확대하고 온라인 참여 활성화,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연속 행정안전부 평가 전국 최우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왔지만 여러 한계점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 구조조정 재정비와 제도 보완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동단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는 마을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면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단점을 구할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계획 실행비 부족으로 자치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12개 동이 주민참여예산과 통합을 통해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모든 동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자치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시설사업이 동행정에서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이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편성되거나 일부 예산 채우기에 급급한 제한이 발생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일괄실능제 재검토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사업은 시사업부서에서 실행하고 공동체 중심의 마을 자치사업은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자치계획 실행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비와 제도 보완은 주민과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 운영계획은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시흥형 주민참여예산 정의부터 사업범위 결정, 효과적인 제안 검토, 발전적인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포럼과 워크숍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은 당신의 생각이 예산이 됩니다라는 슬건 아래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이 온전히 시민의 것으로 자리잡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